네, 21번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있을 때 실근의 합을 라지 A, 허근의 몫을 라지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먼저 우리는 실근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실근의 조건이 뭡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렇지.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항상 우리는 2차까지 다운 시켜놓고 고민하자.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항상 3차, 4차, 고차 방정식은 2차까지 다운 시켜줘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은 0. 눈에 보여? 눈에 보여? 4차는 치하자 했잖아. 공통되고 치하.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트랜스 t로 치환할까? t로 치환? t라 하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은 0이죠. 2차니까 인수분해 되는지 되겠죠 우리 친구? t 플러 t 마 4.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되돌려줘야 되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5면 되고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4면 되지 우리 친구. 대신 이게 t잖아. t가 마이너스 5면 되고 t가 4이면 되지. 2차 방정식이네. 그래 안 그래 친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요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근데 문제에서 실근의 합을 a, 허근의 곱을 b라고 했어. 그럼 누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찾아봐야 되겠지. 찾아보면 뭐예요? 판별식. 뭐 이거 나오? 판별식. 판별식 짝수 2, 4, 마이너스 a씩 5니까 어머나 0보다 작네요. 그래 안 그래 친구? 그럼 이건 뭐야? 허근이지. 뭐라고? 허근. 허근이지. 그럼 여기 봐야겠네. 허근의 곱. 그럼 두 분의 곱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상수항이죠. 그래서 두 분의 곱. 그래서 라지 B는 허근의 곱은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것은 실근이겠죠. 그래도 해봐야죠. 판별식 이용해봅시다. 2의 제곱 4죠?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건 0보다 크네. 그럼 이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지.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실근의 합? 1차 계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4의 부호반대 A는 4가 되겠네. 그때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5니까 답은 9, 9가 되겠네. 521번은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4차 방정식이면 보통 치환하는 게 문제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공통대부분 치환해서 T로 치환했죠.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줘야지. t가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4x. t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죠. t가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4x. 그 값이 4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이 두 개 꾸며지는데 실근과 허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는 판별식. 판별식 이놈은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죠. 그럼 근과 계수간 관계에 의해서 곱은 상수항이지.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1차 계수의 부호 반대가 바로 실근의 합이죠. 두 실근의 합. 두 A 더하기 B가 9로 나왔습니다. 예. 맞춰도 되죠? 예.